4주택에서 7세트 경기 경기 결과에 따른 승패 결정이 되는데 오늘 컨디션 좋은 에이스들 이 송병구 선수 다시 한번 나와서 이 마무리 짓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7세트까지 김부현 선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김윤중 아니면 김부현 선수가 나올 것 같고 삼성전 칸의 선수 송병구 선수가 나올 것 같은 이런 그 상황이거든요. 네. 5라운드 때 4승 5패 혹은 3승 6패밖에는 기록을 못했었던 팀 간의 6라운드 대결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런 엔트리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시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플레이오프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팀들 마지막까지 집중하면서 싸우고 있거든요. 3대3까지 만들어진 이 상황에서 오늘 여기 승리를 한다면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누가 나올까요? 7세트 여기 마지막 7세트 김구현 확실히 김구현 확실히 차명화! 이거는 야! 진짜 믿음의 엔트리인데요. 믿음의 엔트리. 믿는 엔트리. 지금 1승 9패라 이 김구현 선수는 나의 확률이 기정했거든요. 그런데다가 차명화 선수도 오늘 경기에서 컨디션 예. 별로 안 좋아 보였거든요. 졌거든요 예. 오늘. 야,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페이스가 좋은 선수들이 아닌데 에이스로 결정이 됐다는 것은 분명히 이 선수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면서 경기 내에서 집중해서 결국 승리를 따내면서 분위기 반전을 원하는 이런 식의 엔트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스스로 염치하는 걸 이겨내고 네. 확실하게 팀을 위해서 부활하라 뭐 그런 의미로 지금 에이스 결정전 실사대형이 김교성과 좀 시급했는데 네. 최근 경기 너무나 안 좋았어요. 어떤 상황이든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회가 주어져야 네. 되거든요. 그 기회를 가장 극적인 상황에서 두 선수에게 마련을 해주네요. 그렇죠. 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연패를 안고 있는 선수 이 둘 중에 한 명은 연패를 탈출합니다. 그렇죠. 그 탈출하는 선수가 새로운 반전을 이끌어내면서 팀의 분위기를 되살리기를 바라는 두 감독의 동일한 선택이 아닌가, 동일한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 엔트리를 내면서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을 거예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전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경기력이라든가 이전 경기에서 싸워왔었던 데이터 자체가 좋지 못하니까요. 김준 선수는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네. 최근 경기 너무나 안 풀렸습니다. 최근 10경기가 1승 9패 성적이고 그러면서 이 출전기를 계속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승률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팀 내에서는 김윤준 선수가 프론트오프스 에이스 자리를 지금 꿰차고 지금 활약하고 있고 그래서 이 김준 선수가 조금만 버텨주면은 지금 에트툴이 더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 과연 오늘 경기에서 김구현 선수를 따내주게 될지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나가려면요. 저희 지금 경기들 한 경기 한 경기 아주 소중하고 뒤에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저 이번 경기만 한 두세 경기만 지게 되면 6강 코스시 못 가요. 예, 쭉 떨어질 수 있어요. 예, 팀이 바뀌고. 오늘 송병구 선수는 완벽한 컨디션을 지금 보여줬어요. 네. 뭐 하나 놓치는 게 없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신대근 선수의 플레이가 좀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히드라로커 조합된 병력도 아니었고요. 그런 타이밍이 나오기도 좀 힘들었고요. 근데 어쨌든 드랍 업그레이드를 빨리 해서 드랍을 가능을 하는데 송병구 선수가 병력이 많았거든요. 질럿 발언만 좀 늦었다 뿐이지 병력을 많이 갖춰도 그것도 밖에 센터 지역에 나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안마당적인데 본진 들어가서 좀 어떻게든 재미 좀 보고 난점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송병구 선수가 지금 바람이 늦게 되면서 조금 답답하긴 했지만 결국 깔끔하게 잘 막아내는 네. 그런 구도였습니다. 네. 앞마당 쪽에 모든 병력이 집결해 있었는데 바로 여기서 이 본진 쪽으로 드랍을 했어요. 네. 병력을 선택한 거는 신대근 선수 입장에서 송병구 선수가 병력 위주의 플레이를 선택한 것은 이런 경기 운영을 준비한 신대근 선수 입장에서는 사고였죠. 원래 이런 식의 드랍은 상대가 요즘 프로토스들이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개인페이 두 개 정도에서 멈추고 커세어를 지속적으로 찍으면서 하이템프로를 서서 모아가면서 수비라인을 형성을 하는 그러니까 커세어를 조금 더 찍기를 바랬었던 것 같습니다. 커세어를 세기에서 멈추고 게이트웨이 쪽으로 자원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신대근 선수의 이 전략이 안 통한 거지 만약에 커세어를 주로 찍으면서 공유로까지 돌려주고 그 커세어가 바깥쪽으로 나가 있었다 하면 이 드랍에 무너졌을 거예요. 예. 예, 그런 걸 아마 노렸을 것 같습니다. 입구 쪽으로 예. 병력 집결하면서 좀 끌어보려고 했습니다만 네. 본진 쪽으로 간 드랍이 빨리 정리당했어요. 안 그러면 이런 타이밍에 드랍을 간다는 건 굉장히 애매한 선택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예. 예. 물량 위조의 피해를 펼쳤던 송병구 선수가 깔끔하게 이 드랍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히드라 다수가 지금 모였는데 이 송병구 선수 템플러까지 다수 보유하고 있었어요. 예, 신대근 선수는 너무 준비해온 대로 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송병구 선수는 커세어로 딱 봤어요, 상황을. 근데 다른 지역에 뭐 멀티도 없고 그리고 뭐 히드라 쓸 거 뻔하고 이러니까 커세어 다수를 모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게이트웨이 먼저 확장하면서 템플러를 모아주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가는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신대근 선수는 준비해온 운영이
이거였다고 하더라도 좀 우회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냥 드랍을 안 하면서 뭐 히드라 러커로 방어 라인 형성하면서 뭐 좀 이제 센터 지역에 자리를 잡는다거나 물론 그래도 어려웠을 겁니다. 상대가 워낙 잘 맞춰갔기 때문에. 하지만 드랍을 감행하고 이후에 무진 러커 이런 것도 갖춘 건 정말 의아한 플레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경기를 나와서 지금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러커 멘트를 했어요. 네, 드랍이 실패한 순간 경기 자체는 성명우 선수가 막기 쉽고 그다음에 공격하기 쉬운 이런 구도가 돼버렸죠. 게이트웨이를 빨리 안 늘리는 상태에서 이제 커세어를 모으다가 이제 상대방의 히드라 드랍이 떨어지면 본진화 쪽에서 막을 수 있는 지상 병력이 많지 않아서 난감해지는 이런 양상을 머릿속에 그리고 왔을 텐데 송병우 선수의 맞춤 체제 자체가 커세어 3기 그다음에 나머지는 게이트웨이 이거였기 때문에 결국 지상 병력으로 밀지 못했었고 드랍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게 송병우 선수에게는 희소식이 된 거고요. 안타깝게도 그 프로토스전에서 연승을 달리고 있던 신대근 선수가 6세트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에이스 결정전으로 끌려 들어온 상태의 네. STX 소울팀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최근에 김구현 선수가 이승석 선수에게 또 패배를 했어요. 네. 자, 오늘 삼성전자칸의 이 송병구 선수가 아니라 이 마지막 7세트 경기 차명한 선수 선택을 했고요. 그렇죠. 네오 아지텍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높은 일로 송병구 선수라든가 다른 프로토스 유저 뭐 허영구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네. 그것에 이제 그것에 맞춘 대응을 STX 소울팀에서 할 것 같다 생각이 되니까 이제 차명한 선수를 일단은 내보냈거든요. 네. 자, 이 7세트 경기 에이스 결정전은 김구현과 차명원 선수가 대결을 펼칩니다. 네. 자, 지금 3대3 상황에서 이 마지막을 장식해줄 선수가 누가 될 것인지. 자, 차명원 선수도 오늘 경기 좀 1세트 경기에 아쉬움을 좀 남겼거든요. 자, 1세트 경기에서 추격해서 좀 패배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과연 이 에이스 결정전 누가 웃을 것인지 경기 준비가 끝났습니다. 7세트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에이스 결정전 경기 네오 아즈텍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우리는 8시에 김구현 선수의 진영이고요. 12시는 삼성전자칸의 차명원 선수입니다. 네오 아즈텍에서 7세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김구현 선수가 오늘 출전기에 잡았는데 맨 마지막 7세트 경기에 출격했어요. 네. 킹 구현, 예, 적의 피로 물들여라. 네, 예전에 이 김구현 선수가 예, 적우전 한참 잘 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했는데 그렇죠. 최근엔 지금 2연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일 나은 게 저우전이에요. 예, 프로토스전, 테헤란전 모두 다 연패의 수렁에 아주 깊이 빠져있는데 저우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경기 상황이 6승 3패 2연패밖에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그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이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네오 아즈텍 같은 경우는 아즈텍 시절의 승부만 살펴봐도 저그와 프로토스 32대 41로 프로토스가 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네오 아즈텍으로 넘어가서도 한 경기 차이긴 합니다만 프로토스가 조금 더 나은 이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연패 탈출을 네.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김구현 선수는 맞았습니다. 네. 맵에 대한 의견은 또 선수들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전적상으로는 프로토스가 좀 앞서는데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상 중반까지만 무난하게 흘러가면 저그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선수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차명원 선수는 생각을 하고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예, 뭐 누가 나올지는 어쨌든 모르는 거니까 네. 모든 종목전 위주로 연습을 해왔을 것 같고요. 예. 김구현 선수나 차명원 선수 모두 썩 컨디션이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김구현 선수 훨씬 안 좋아요. 예. 차명원 선수 그래도 5할의 승률은 최근까지 그리고 오늘 경기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김구현 선수는 최근 10경기 성적이 1승 9패로 아주 저조했었거든요. 예. 너무나 안 좋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네오 아즈텍 최근에 이제 뭐 스코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프로토스와 저그가 지고 이기고를 반복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팽팽한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즈텍 맵이 나왔을 때 가장 또 이 맵에 대해서 저그를 상대로 너무 힘들어요 얘기하던 선수가 김태경 선수였습니다. 네. 3인용 맵 진짜 싫대요. 그렇죠. 예, 다른 쪽 스타팅 하나 장악하면은 네. 할 게 없다고. 어이가 없네요. 예. 그리고 이겨요. 그래갖고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은
질러 낙한 드랍으로 본질을 커세어랑 같이 그냥 질러 낙한으로 계속 쏟아부어서 이제 본질을 초토화시키는 예. 이런 식의 방법을 발견을 해서 프로토스가 그 재미로 저그를 상대로 조금 이기기도 했었는데 요즘 저그는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좀 뻔한 패턴인데 이상하게 김태경 선수의 그런 질러 낙한 본질 드랍 플레이에 이제 저그 선수들이 많이 당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대처를 조금 더 매끄럽게 잘 해내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차명호 선수 또 두 번째 해처리만 지은 상태에서 좀 더 빠르게 게스를 올라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또 이 아지텍 시리즈에서는 저그가 뉴탈 스컬지를 많이 썼었습니다. 또 고석현 선수가 데프로토스전 그런 플레이 또 많이 보여줬었는데 뉴탈 스컬지를 쓰면서 제국권 장악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상대방의 컷에어가 많이 쌓였다 싶으면 이제 히드라로 변환하면서 러커도 유지하면서 결국 이제 길게 라인을 형성해 추가적으로 멀티 가져가고 타이밍적인 힘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또 이제 그 아주 인상 깊었던 경기 중 하나가 김태경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경기였죠. 네, 그때 김태경 선수가 멀티를 먹고 싶은 만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느긋하게 운영하는 김명훈 선수 하이브 저그의 힘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네. 중반에 공격권을 안 가지면 어떻습니까? 많이 먹고 나서 하이브만 가면은 저그가 유리한데. 그러니까 괜히 이제 김태경 선수의 도발적인 움직임에 빈틈을 찾기 위해서 괜히 상대방의 드랍 오는 것을 대충 몸으로 때우면서 공격 한번 가려다가 그게 막히고 그리고 프론토스에게 멀티 내주고 이러다가 그 플레이에 휘말려서 지는 거예요. 저그는 여기서 자신의 보유의 색깔을 내면은 됩니다. 예. 하이브 가자. 스타팅 하나밖에 없는 스타팅 장악하고 하이브 안전하게 가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파워타워 아끼지 않고 김명호 선수처럼 쭉 짓고 앞에다가 러커 배치 쫙 해놓고 이러면은 프로토스가 와서 쏟아붓고 하다가 하이브 완성되면서 끝납니다 경기가. 네. 차명은 선수는 5시 쪽에 해처리 펼쳤습니다. 네. 잔바닥 이후에 네. 5시 그리고 레어테크 정찰 갔던 프로그램 지금 잡혔고요. 네, 투해처리 가스 테크가 빠른 선택하면서 김구현 선수 같이 견제가 활발한 선수에게 견제 안 당하겠다라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네. 김구현 선수 파일럿 서치하면서 좀 빠르게 상대방의 체제를 받고 그리고 캐논 하나 정도만 유지하면서 지금 잘 맞춰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구현 선수는 진짜 좀 부담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담을 이겨내야 네. 김구현 선수 예전의 제 페이스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번 경기에 자 김구현 선수 최근 페이스가 안 좋더라도 이 한방 있는 선수 아닙니까? 네. 자, 이 차명훈 선수만 잡아주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잡을 때는 진짜 저그가 정신 못 차리게 견제할 줄 아는 이런 그 김구현 선수의 플레이 특유의 플레이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 않을 수 있도록 차명훈 선수는 든든히 먹고 든든히 지켜야 돼요. 네. 하이브까지 올라간 이후에 운영은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이 차명훈 선수가요. 어느 종족을 상대로도 하이브 운영이 참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가면 됩니다. 느리느리 네. 가더라도 결국 가거든요. 그렇죠.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느릿느릿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안정적으로 가야죠. 계속 자원 데미지 입거나 흔들리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고 네. 일단 차명원 선수는 플레이가 좀 그 재치 넘치고 순간순간 센스 있고 이런 거는 종종 보이는데 탄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번 경기는 좀 먹고 버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면서 김구현 선수의 페이스가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회 처리까지 네. 늘렸죠 지금. 네. 해처리 추가. 잠시 후에 6회 처리를 늘린다면 아예 대놓고 엎어지는 운영입니다. 예. 예. 네. 지금 커세어가 좀 나와서 그러네요. 정찰하고 있고 느리게 가겠다라는 거죠. 느리게 가되 게으르게만 안 가면 됩니다. 결국 이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는 한정돼 있거든요. 뭐 목표치는 하이브입니다. 예. 그 하이브까지 언젠가는 가게 될 테니까 그때 이제 서두르고 상대방의 공격을 카운터 역카운터를 치겠다고 유닛 갑자기 모아갖고 역카운터 치려다가 망하고 이런 상황만 안 나오면 돼요. 네. 방어타워 두 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세 개 네 개 김명훈 선수처럼 짓고 그 다음에 러커도 크게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조이는 게 아니라 경로가 좀 불안하거든요. 이거 앞서간 스커지도 있었는데요. 예, 앞서 스커지가 있었어요. 예, 예, 있었어요. 저 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고. 자, 이러면 안녕 하면서. 이거는 김구현 선수 예, 초반 네. 출발부터 좀 많이 좋지 못하고. 아, 짓고 있죠. 예, 질럿으로 복수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지워지기 전에 하나 지워졌네요. 네. 자, 우선 뺍니다. 네. 추가 처리 지금 4시 쪽까지 지워지고 있고. 어우, 맞았어요. 하나는 좀 살렸고 예. 커서 3개까지 모았습니다. 예. 김구현 코어도 돌아간다라는 것을 지금 눈으로 확인을 했죠. 커세어 스타게이트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양상이면은 예. 자, 추가의 확장기지 쪽에 해처리까지는 펼쳐졌고요. 네. 스포 파워타워 위주로 지금 올리면서 수비 네 나온 거는 정글링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어디든 좀 뚫어내기 위해서 뭐
질러서 좀 보내보는데 네, 네. 1억을 빨리 뭐 돌려주고 그런 모습이 보이긴 했었습니다. 캐논 하나였었기 때문에 그런 여유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하지만 네, 1억 완료가 됐어요. 하지만 네. 방어타워가 갖춰져 있는 상태라서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네, 네. 성큰이 3개째 지어주고 있고 거기다가 입사진 붙여놨어요. 공바럼은 네. 완료가 됐는데요. 공바럼 네. 질럿 이제 쑥 들어오면 이제 드론으로 커버를 하기 위해서 드론이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방어 태세 갖춘 거 보고 지금 아래쪽 내려옵니다. 차명원 선수 해처리 잘 열렸고요. 확장 기지 쪽에 드론까지 붙이고 있어요. 네. 드론 아,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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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방어 타워 또 짓고 드론 드론 방어 타워 그다음에 히드레스크댄이 올라간 이후에는 이제 러커 수비 6회철에서 올 드론 이런 식으로 하이 운영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드라곤을 봤거든요. 예. 예, 드라곤을 봐서 혹시 이거 올인성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해서 몰아치려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서클클론을 좀 바깥쪽에도 짓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의도도 있긴 있어요 지금. 자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오는 김구현 선수인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바운터가 더 완성이 네. 돼요. 김구현 선수는 이게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 자 뚫고 들어오고 있어요. 뚫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앞서 8차전이 무너뜨렸고요. 예, 드라곤만 살릴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김구현 선수의 의도 자체가 약간 들어가는 그러니까 제대로 먹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해처리가 하나가 노출이 됐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야 여기 앞서 8차 3차전 제거하고 그 이후에 네. 해처리 드라곤의 화력으로 네, 해처리를 지금 부수고 있고요. 예, 아까 스쿼즈로 본 게 분명히 스타게이트, 그러니까 코어가 돌아가면서 스타게이트에서 커세어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커세어의 공업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 와중에 게이트웨이 4개에서 공업 찍은 이후에 사업이 된 드라곤이 지금 들어갔거든요. 성큰이 4개까지 갖춰져 있기는 한데 이건 예. 이쪽에서도 저블링 내려와서 최대한 이쪽 막는 데만 신경을 써야 돼요. 막는 데만. 예, 저블링이 내려와야 됩니다. 저블링이 내려가고 있는데 예. 조언하고 있습니다. 막아내기만 네. 막아내기만 하면 그렇죠. 정글링이 네. 지금 내려와야지 공방 질러요. 다섯이 살았거든요 지금. 방어타워 하나만 무너뜨리면 예. 이쪽 확장기 그냥 날아가거든요. 예 내려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질러서 대충 싸웠다가 추가타 그냥 곧 들어가서 아니 이거 질러도 너무 드론을 못 찍었어요. 예. 자 드론들이 이렇게 아이템도 지금 추가 명력 좀 예. 옵니다. 추가 명력 지금 왔고 뒤에서 이 질러들이 파워타워 무너진 김에 이거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유기처리째를 깨버리든가 아니면 드론을 찍어서 다 죽이든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성공 완성되고 싶었는데 뒤에 저글링들이 왔고요. 예. 파워타워만 지금은 어쨌든 중장차 깨고 있는데 예. 이거는 예. 좌우쪽에는 좀 피해를 못 입혔어요. 네. 김구현 선수가 태클을 쭉쭉 올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예. 지금 서세호가 그러면서 하나. 지금 사실 오버로드를 계속 잡아주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서 지금. 예. 예. 하이브 완성되고 아드레날 그랜저 플레이도 되고 챔버 안 깨졌기 때문에 하이브가 좀 붙네요, 확실히. 뭐 퀸즈네스트는 아까 완성이 된 것으로 보였었는데 예. 방어타워 짓고 자원 데미지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김구현 선수가 분명히 저 지역에서 이득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질럿이 이제 드론을 찍어주는 컨트롤이 아니라 제대로 못 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 보였었네요. 예. 자, 위로 올라가서 예. 오버로 뚫어 이런 게 나왔어야죠. 예, 이런 게 나왔어야죠. 예. 저는 거의 대박이네요. 야, 이거 보세요. 또 그동안에 모았었던 거 한꺼번에 활용해서 지금 완전히 빨간 불 끄게끔 예. 이렇게 만들었고요. 아 이거 빼야 되고요. 예. 전경력이 지금 못 나옵니다. 차명환 경력 300피예요. 차명환 지금 오버로드 많이 잡히면서 좀 데미지 크게 입었다고 봅니다 지금. 예. 네, 멀티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을 내준 거죠 결국 이제. 아이고, 예, 유닛을 못 찍으니까 하이테플로 죽은 건 아쉽긴 합니다만은 나올 수 있는 유닛이 커세어와 스쿼지 소수와 그다음에 저글링밖에 없는 나와 있는 유닛이 그거밖에 없는 상황에서 프로토스가 추가 멀티를 해도. 되는 이런 양상이 나왔죠. 예. 근데 차명원 선수가 지금 진짜 잘한 거 오버로드가 많이 찍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후속 병력으로 그 병력 규모로 상대를 제압한 게 아니라 후수 병력으로 하이템플러도 하나 끌었고 멀티 의도도 어느 정도 견제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버로드 다시 한번 찍어내면서 하이브 완성 그리고 투 챔버에서 업그레이드 완료 디파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동안 김구현 선수가 거세게 몰아쳤고 뭐 차명원 선수가 좀 해처리 깨지고 아주 드론 튀어나오고 오버로드 많이 찍히고 그러긴 했지만 네. 최종적으로 차명원 선수가 이기는 스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포켓스 지역의 해처리가 안 깨졌고 예.
드론이 다시 붙어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렇죠. 예, 창원 쪽에는 피해가 좀 없었고요. 견제 한번 막아야 되고요. 견제 막을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은 미네랄 필드 뒤에 이제 스커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고 방어타워도 올라가는 이런 양상입니다. 예. 예. 질럿과 질럿 아칸, 예, 질럿 아칸 다크 템플러까지 찼거든요 지금. 자 위에서 스커지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스커지가 잘 여기 내리거든요. 내립니다, 스커지가 이제. 대박 잘못 싸웠죠 이거는. 예. 예. 다크 템플러 아칸이거든요. 다크 아칸. 오는데? 예, 아래쪽에서 다크 템플러는 빠져서 싸우고 셔틀은 살았으니까 질럿 4개 더 퍼올려도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예. 저글링이 조금 있으면 이제 슈퍼 저글링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 확실하게 데미지를 좀 더 입혀야 돼요. 예, 그리고 두 이제 번째 멀티가 늦었단 말이에요. 프로토스도 지금.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멀티만 견제해주면은 차명은 결국 자신이 이긴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스포 하나 때문에 그리고 저글링 돌아오는 것 때문에 셔틀을 질러지 못했는데 지금 셔틀 살아있다면은 질럿과 아칸 한 번 더 지금 집어넣어서 이쪽 본진 테크에 그러니까 본진 테크에 좀 데미지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이브가 올라갔거든요. 자, 레이버 테크 준비하고 있는 김구현 선수인데 지금 차명 선수는 디팔로 마운드까지 네. 갖추고 있어요. 예,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은 준비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 네시 쪽에 올라가고 있는 해처리 3개만 지금 올라가게 되면은 예. 그다음부터는 준비가 다 되는데 예. 그 와중에 업그레이드는 잘 해줬나요 저글링? 예, 1-1업. 예. 아, 2업 좀 되면은 이때 진짜 난리 나겠는데요? 김구현 선수가 분명히 유닛 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나, 뭐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나 부담이 큰 상황이에요. 왜냐? 예. 두 번째 멀티가 게스가 어쨌든 없기 때문에. 예. 여기 지금 그러니까 견제의 목숨을 걸어야죠. 예. 견제를 지금 이거는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정글링이 지금 멀티 견제하려고 다 빠졌는데. 아, 이쪽으로 지금 돌아오는 시간이 있는데. 아, 이게 지금 시간이 필요한데. 아, 이거 가다 당합니다. 네. 진짜 얄궂은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저 김구에서 예. 깨나요. 이게 병력이 한 번만 더 실어져서 오면은 이쪽 해처리는 못 살립니다. 야, 여기 좀 깨끗한 발견하고 그 이후에 드랍을 통해서 해처리가 부상하고 있고요. 해처리가 애매하게 깨졌다. 메인 해처리가 깨졌어요. 그 아래쪽에 있는 해처리 좀 남아있습니다. 디팔러 이제 활용이 돼요. 예, 디팔러는 나왔는데 이미 예, 김구현 선수 같은 경우는 질럿 아칸 갖춰놓고 리버까지 생산할 이런 채비를 갖춰놨거든요. 아, 예, 저 지역 해처리 깬 게 지금은 정말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 지역 해처리, 뭐 밑에 해처리가 있기는 하지만 저 지역 자원이 온전하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김구현 선수가 추가 멀티를 갖췄고 네. 리버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까지 갖춰둔 거. 네. 예,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절대 아직까지 방심은 안 돼요. 디팔러 예, 나오고 있고. 예. 자, 리버 두 개까지 지금 갖추고 있는 김구현 선수. 예, 질럿 4질럿 드랍도 괜찮고 템 드랍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야, 이거 김구현 선수의 견제가 슬금슬금 다크. 뭐가 다크들. 예. 다크요, 다크. 많이 말리는데요. 예. 차명원 선수가 많이 말렸습니다. 예. 아야시만 지금 막아낼 수 있는데. 정신 차리고 그것만 막아내면 되는 상황에서 김구현 예. 선수가 서세원을 다시 모으고. 예. 예. 진짜 다시 모으고 다크를 이뤄주고 싶은 거 진짜 너무 좋은 플레이가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게다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버로드! 아, 또 보였다가! 아, 예. 많이 끊겼고, 그동안에 김구현 선수의 멀티가 늘어났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플레이그는 묻었습니다. 예, 이쪽 해처리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병력의 어떤 힘을 좀 길러야 돼요. 예. 예, 원래 하이브를 좀 일찍 타기 위해서 일부러 러커들, 뭐 그 전에 중간에 견제도 심하게 했지만, 러커가 되게 나중에 나왔거든요. 러커 없는 동안에 좀 견제를 좀 심하게 당했는데, 이거 빼야죠. 왜 플레이그 맞았는데? 네. 빠지고. 야 이게 와 진짜 김구현 선수가 틈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리버 타이밍이 기가 막혔기 예. 때문에 지금 그 지역 계속 돌아가면서 러커 라인이 형성되고 그래서 여기를 원래 플레이드 다크서 뿌리면서 막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리버가 위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리버가 포지션을 잡았어요. 야 이거 전투에 뿌려졌어요. 뒤쪽에서 백업 병력 없으면 정면으로 다 뚫립니다. 뒤에 리버 어마어마하게 뚫었습니다만 맞춰놓고 마무리 막타를 때릴 수 있는 유닛이 와야 되는데 네. 지금 저 안쪽에 러커에 한 명에도 걸리지가 않네요. 그렇죠. 자 여기 들어가는데 자 리버 둘 그래도 죽어도 그래도 둘이 지금 살아남아서 정면 수비 라인 다 뚫렸죠 지금. 예, 자 이 러커가 지금 나오면서 드론 그 다음에 김수경이 또 오셨거든요. 리버 다시 한번 야 이게 또 리버 들어가네요. 네 또 들어가고요. 아우 잘 들어갑니다. 예
이런 시원하게 그냥 투타 시키는데요. 아무것도 예, 못하고 있어요. 지금 김구현 선수가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깨스 번째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힘은 쭉쭉, 네, 힘은 쭉쭉 나온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김구현의 네. 진짜 화려한 견제를 나오네요. 화려한 견제를 느껴볼 수 있네요. 예. 짜릿할 거예요, 김구현 선수는. 화려하고 아슬아슬한 견제, 그러면서 터져나오는 연타. 이게 진짜 김구현의 어떤 그 투기의 저구전이었는데 그런 플레이, 연계 플레이가 하나도 안 나오다가 이번 아주 진짜 극적인 상황에서 예. 이렇게 또 나오네요. 내실을 흔들어준 이후에 6시 예. 입구를 뚫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질러 악한 리버 다시 모으면서 센터벌티 먹어도 저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자, 이 펄을 다시 갖추고 있는 김구현 선수. 예. 네. 네, 리버도 나와 있고 템플러까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리버 다시 한번 또 나와서 압박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무조건 이겼다 이런 생각으로 방심하다가 역전 당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는 네, 최대한 견제 이후 붙이기 견제 이후 붙이기. 말아. 대박이네요. 자, 앞서 있는 템플러가. 지금 아래 오지 못했는데 뒤에서 뭐 두 번째는 성공을 했어요. 지독하게 막으면서 지독하게 버텨야 됩니다. 그렇죠. 네. 견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자원이 쌩쌩하다라는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지독하게 어차피 공격 타이밍이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뭔가 상대방에게 공격을 퍼붓기 위해서 없는 자원 다 끌어가지고 뭔가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최대한 지금 깨졌었던 지역에 해처리를 복구하면서 디펠러로 플레이그 사용하고 이러면서 버텨야 됩니다. 네. 네. 눈물나게 버텨서 지금 상태에서 자원 하나만 더 먹으면 이기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 또 싫었습니다. 예, 김구현 선수가 지금 12시 지역 근처에 서세어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은 이 지역에 드랍이 올까봐 예, 그런 것도 지금 염두에서 그런 플레이인데 지금 당장 차명원 선수가 여유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예, 이런 상황이라면 커세어도 조금 더 시야를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이제 센터 지역에 뭐 자리 잡고 있는 뭐 시야 밝히고 있는 오버로드를 잡아준다거나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확장기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리버 하나가 지금 나와 있고요. 예. 리버 예. 하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저 넥서스 리버 그러니까 저 센터 쪽에 넥서스가 완성되자마자 리버를 조금 더 실어가지고 이제는 완벽하게 끝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지지부진이 아니라 여태껏 힘 잘 모았고 견제 예. 많이 했고 데미지 줬거든요. 3-1-0. 분명히 흔들리고 있는 쪽은 차명환 선수 쪽이니까 지금 끝낼 생각해야 돼요. 예. 예. 질러타나가 또 들어갔습니다. 네. 예. 업그레이드도 끊임없이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예. 어쨌든 차명환 선수가 5시 지역 요 앞마당 지역에서 러퍼 매치나 그 상대방의 뺏어온 걸 막아내는 그런 수비 플레이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끝낸다는 생각을 해요. 디파일러 다크스톱 펼쳐지고 예. 플레이 뿌리고 네. 네. 확실하게 끝내야 됩니다. 삼리버 지금 이 타이밍에 수업도 필요합니다. 수업 펼쳐져요. 지금 저 수업이 펼쳐져요. 드라군을 막죠. 수업이 펼쳐져요. 드라군 이제 수업 펼칠 준비가 됐는데 이미 러커가 체력이 많이 빠져서 예. 지금 러커가 이동하다가 리버에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잘 싸워야 됩니다. 네. 차명원 선수 진짜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 너무 잘 버티고 현재.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쪽 러커라인 녹였으면은 지속적으로 견제를 지금 공격을 들어가서 결국 이 지역을 깨야 게임이 끝납니다. 이 지역을 깨야 게임이 끝나요. 그리고 견제. 이러면서도 셔틀 견제도 한 번 더 가는 게 좋아요. 예. 이런 식으로 드라곤 시선 끌고 약간 시선으로 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뒤로 빠져가지고 이거 게스톤은 신경 못 쓰고 있는 거고요. 예. 예. 저 히드라 잡아내면은 게스톤까지 깨겠네요. 예. 어우 깼어요. 자, 아래쪽에 있는 히드라까지 잡아내고 예, 있고요. 커세어가 시야 밝히고 있는 이런 플레이도 지금 굉장히 좋고 예, 이런 식으로 오버로 다시 한번 견제 네, 템드랍은 템드랍 또 리버 동원이면 리버 동원 셔틀도 적극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리버도 지금 추가로 그러니까 나갔고요. 저그는 숨통을 끊어놔야 돼요. 예. 예, 나중에 삼삼업 저그니 갖춰지고 진짜 자원 언제 떨어지는 거야 싶을 정도로 후식병이 계속 나오고 막 이러면은 좀 불안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완벽히 지금 이런 상황이 좀 좋게 흘러갈 때 완벽히 끝낸다는 생각해야 됩니다. 차명원 선수가 지금 당장 게스톱 깨졌기 때문에 포켓은 아니지만 두 시점 기다려봐서 돌리고 있어요. 네. 김구현 선수가 그래도 이제 자원을 계속 먹어가기 때문에 좋은 건 사실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저그가 버티고 있는 구도에서 유닛이 한 번 더 힘을 못 쓰고 만약에 7시 지역 지금 하고 있는 멀티가 견제당하고 윗선 라인에 일찍 먹었던 멀티가 하나 둘씩 자원이 떨어져간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그렇죠. 있다는 겁니다. 예. 아직까지 빈 곳에 멀티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 멀티 같은 경우는 견제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원이 더욱더 늦게 떨어진다는 그런 측면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길게 끌 필요가 없습니다. 7시 쪽에 넥서스 워프 하자마자 계속 가서 싸워서 바꿔주고 가스 먹는 러커 잡아주고 이래야 됩니다. 네. 네. 조금 더 화려 견제를 다시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유리한 상황에서는 역전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플레이 때문에. 좋네요.
들어가고. 예, 스캐럼 잘 들어갔고요. 플레이그 다시 한번 뿌려주면 좋겠다. 예, 맞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스톤 사용하고 스캐럼 사용하면서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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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야 됩니다. 네. 예. 예, 뚫을 만한 자원 지금 현재 김구현 선수에게 있거든요. 예. 뚫고 갑니다. 뚫고 가요. 예, 뚫고. 병력만 잡아먹을 게 아니라 멀티도 확실하게 끊어야 돼요. 예, 예. 이거 좋습니다. 예. 밑으로 나서 병력부터 먼저 깰 생각하는 거. 아니, 멀티부터 먼저 깰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좋습니다. 예. 이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셔틀, 하이트 플러트랑 이런 것도 좀 가져야죠. 추가 병력 와야죠, 김구현 선수도. 자, 스톰 패드로 맞았어요. 예, 스톰 잘 맞았고. 아, 스톰 잘 맞았습니다. 자, 이 스톰으로 뭐 다가 추가 병력. 예, 차병환 선수는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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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면서 결국 언덕 위 미데라 양쪽 두 개 다 예. 먹고 예, 이런 식의 구도만 일단 머릿속에 그려보고 플레이를 해야 돼요. 가스를 못 가져가요. 드랍이기 때문에. 예, 김구현 선수 한 번 더 밀 수 있죠, 지금. 한 번 더 밀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로켓 빼다가 먹었거든요. 네, 다시 가주면 예. 아래 내려올 때 추가 병력까지 합류를 하는 그런 상황. 멀티를 먹고 나서 계속 바꿔주는 전투하고 전과 도대체 수비를 하다가 못하겠다라고 마우스를 집어 던질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게 네. 아, 지금 김구현 선수의 상황이고 차병환 선수 미네랄 멀티 느릿느릿 먹더라도 결국 먹고 플레이그 사용하고 견제 한 번만 딱 하면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잘 버티고 있어요, 차병환 네, 선수. 차병환 선수도 저희 추가 확장 가져가면서 네. 힘을 모아서 지금 수비하는데 전념하고 있고요. 네. 예. 차병환 선수가 진짜 최선의 수비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업과 수업과 러커 예, 플레이 계속 잘 써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최대한 이제는 뭐 그냥 나 눈 감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계속 때릴 거거든요. 그렇죠. 아래쪽에 수업이 제대로 펼치면서 오히려 프로토스가 빼는 상황이 나왔는데 예, 이쪽 라인까지 뭐 굳이 내려올 사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미날부터 먹고 그 다음에 내려와도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하튼 내려와서 버텨낸다면 차명호 선수의 판단이 좋았던 거죠. 아니 밀어야 돼요 지금! 자, 밀어야 돼 제가! 다시 한번 내려오고 이제 김구현 선수예요. 네. 질럿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험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는 있고요. 그렇죠. 예, 리버가 하나 있어요. 예. 예. 저 오늘 병력도 잘 가먹었고요. 김구현의 힘이 센 거는 센 거거든요. 멀티가 하나도 안 끊긴 프로토스입니다. 힘이 네. 엄청 세겠습니까? 뭐, 리버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예. 화력면에서 러커 디파일 없으면은 예, 예, 그렇죠. 예, 러커 디파일 없으면 안 돼요. 자, 여기서 결국에 예. 뚫어버려요. 예. 결국에 이게 지금 디파일러가 없어서 좀 비효율적인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뭐 물량으로 예.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 네. 언덕이로, 언덕이로, 예. 예. 언덕이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유닛 충원을 해야 되는데 자, 슬슬 위쪽 멀티에 자원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김구현 선수. 네. 자, 이 10시죠. 네. 예, 이런 견제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었던 이런 견제. 네. 예, 이게 김구현 선수가 자원이 뒤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예. 내가 자원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면 빛을 말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서 견제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프로토스는 자원을 먹는 그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다른 종족보다 필요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해철에서 찍으면 다 나오는데 프로토스는 가려서 게이트에서 뽑아야 되거든요. 로보틱스도 써야 되고요. 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견제하면서 다른 곳을 흔들고 뒤쪽 새로 갖추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예, 질러 따로 죽을 플레이그 따로 맞을 아, 필요가 없고요. 플레이그 따로 맞고 또 한번 예, 뭐 병력 다시 또 잡아먹히고 이러면은 아, 김구현 선수도 진짜 이제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슬슬 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네. 아직 멀티 세 군데 쌩쌩 돌아가요. 네. 그렇기는 한데 플레이그 맞고 병력 소모되고 플레이그 맞고 병력 소모되고 그리고 저그가 3시 멀티 이적 네. 돌리고 센터 멀티 이적 돌리고 이러면 버그가 프로토스보다 자원을 살짝 적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적의 정말 고효율의 예. 특성 때문에 몇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구현 선수는 리버를 다시 한번 갖춰서 예. 센터 멀티 적을 계속 밀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시간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리버, 질러 낙한 리버, 질러 낙한 리버, 질러 낙한 리버가 진짜 계속 갖춰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저그가 지금은 돌리고 있는 멀티가 결국 네 군데가 되고 프로토스가 세 군데인데 한 번 공격 실패하면 12시 쪽에 있는 멀티의 자원이 떨어지는 순간 프로토스가 자원이 두 군데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저그가 굳이 공격을 안 가도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끝내는 리버, 리버로 센터 멀티 무조건 밀어야 돼요. 무조건 밀어야 되고 공격을 밀어야 됩니다. 프로토스가 합쳐지면 프로토스가 힘이 더 세요. 네. 그건 아직까지 확실합니다. 왜냐면 멀티 세 차 디파일러 없거든요. 디파일러 없고 자, 이 사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아, 리버가 이런 밀어요! 이러면 위에 들어! 야! 들어! 예! 러커가 없어서 안 돼요, 지금은. 디파일러가 예, 있어도. 디파일러 러커가 둘 다 있어야 되는데 플레이기도 뿌리고 수업도 뿌리고 센터죠 멀티 다시 한번 밀리면 이것의 힘을 바탕으로 지금 이적의 두둑벌 잡은 3시점 멀티도 견제 가치가 있습니다. 아, 위에 이 해처리! 러미나라지 맞도중! 러커가 못하면 러커가 없으면은 결국 뒷선에 리버에서 리버!
이러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럭커 개발할 시간을 안 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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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에 갇혔어요. 지금 발로가. 야. 김구현 밀어버렸어요. 더웠어요. 유리 밀어버렸어요. 김구현 진짜. 예. 센터 밀면은 셋이는 공짜죠. 셋이 예. 셋이. 예. 그렇죠. 셋이. 그렇죠. 예. 뭐 보너스. 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드레스 하고 있는데. 예. 럭커가 없습니다. 럭커가 없으면은. 야. 진짜 잘했거든요. 예, 근데 김구현이 최근 전적 진짜 1승패가 맞나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럭커. 예전 그 클래스의 모습을 야, 보여주었습니다. 빅맨 예, 빅맨 장렬이에요. 김구현 셔틀 들어갔거든요. 아래쪽으로 셔틀 들어갔습니다. 이쪽에서 다시 한 번 김구현 축제 분위기에 세신이면 최고 이 김구현 선수가 오늘은 이 풀구 셔틀뿐만 플레이그까지 맞고도 견제 성공을 했어요. 야 이번 연 김구현 선수의 승리에 해내면서 값진 1승을 따내고 네트톨 오늘은 김구현 선수 그전까지 페이스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자, 1승 9패 뭐 나오기만 하면 거의 졌습니다. 3월부터 거의 승리 못했던 김구현 오늘 경제 승리 따냈어요. 아 진짜 짜릿한 승리를 오랜만에 맛보지 않았나. 네, 김구현 선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아, 쉽지 않은 경기였거든요. 자신이 약간 중반까지 컨트롤도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조금 흔들리는 듯했는데 허세호는 정말 잘 썼고요. 그리고 추가 멀티를 가져가는 타이밍 어디로 공격할 상대가 아픈지 이런 것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병원 선수도 중도한 이후부터 굉장히 집중력이 뛰어난 모습이었어요. 네. 지키고 지키고 그러면서 결국 하이브 저그의 정말 엄청난 공유를 특성으로 좀 경기를 역전을 해내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잠깐 약간 들었었거든요. 불리하긴 했습니다만 네. 결국 하지만 그 김구현 선수의 센터적 멀티 파괴 그리고 추가 멀티 파괴 이런 것들 반복되면서 결국 김구현의 힘이 더 강해진 상황이 왔죠. 이 차명 선수 잘 맞고 버티면서 네. 센터 확장 세시 확장 가려서 이제 드로마 부지 자원 채팅 안에서 즉 자원을 물량으로만 바꾸면 됐었는데 그렇죠. 그 전에 견제가 나오니까 이 차명 선수가 일어설 수가 없네요. 예, 멀티 견제를 안 당했던 김구현 선수의 병력 조합을 여러 차례 막아내는 선방을 보여줬습니다만은 결국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드론 견제까지 꿋꿋하게 해줬었던 김구현 선수의 승리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명원 선수에게 가장 아쉬웠던 장면은 뭐냐면은 마지막 이제 후반부에 아쉬웠던 장면이 뭐냐면은 여섯 쪽 미네랄 멀티 쪽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7시를 치려고 라인을 잡다가 거기서 러커가 대다수 죽어버리면서 예. 러커 충원이 안 됐거든요. 차라리 여섯 쪽의 미네랄 멀티 쪽에다 해체를 피고 지키고 나머지 프로토 때 멀티는 드랍을 다니는 이런 식의 상황이 나왔으면 조금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하튼 그 전부터 김구현 선수가 더 효율적인 전투 더 이득 보는 전투를 해왔습니다. 야, 저 오늘 경기 에스텍 소울 이 6라운드 첫 번째 경기였는데 전통적으로 이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김윤환과 김구현 선수가 오늘 합작해서 지금 승리를 만들어냈어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승리였죠. 야, 거기다가 김윤중과 네. 이신영 5라운드의 원투펀치였거든요. 예. 김윤환, 김윤중, 이신영, 김구현 이 네 선수가 오늘 승리하면서 4-3 승리인데 받아야죠. 네, 결국 받아야 됩니다. 이 네 명이 살아남은 에스텍스 소울 강팀이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MVP까지 진짜 얼마만에 받아보는 예, MVP입니까, 김구현 선수가. 이런 팀 우승적이 없어요. 최근에 예. 경기 정말 안 풀려가지고. 그렇죠. 요즘 1승 9패였습니다. 1승 9패. 김구현이 1승 9패. 이게 말이나 되는 전적입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중계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예. 오늘 경기 미드맨 엔트리. 아, 미드맨 성공이네요. 그렇습니다. 김구현이 아니라 거의 김구패라고 불릴 예. 정도로 아, 지금 그 김구현 선수의 어떤 그 성적 자체가 그렇죠. 아, 좋지 않았었는데 마지막에 극적으로 살아나면서 SX 소울팀이 6라운드에서는 수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힘으로 보여줬죠. 네, 최근 10경기 1승 9패였거든요. 예. 이 9패였던 김구현 선수가 이번 경기에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에이스 결정은 이신영 잘하고 김윤종도 막 주장 달고 난 이후에 7승 2패까지 하면은 그렇습니다. 야 이거 승승장구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김구현 선수 같은 경우는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아, 그 자리를 든든하게 메워줬었던 김윤종, 이신영 선수에게 박수를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쌓아야 되는 MVP 또 네. 하나의 시간이 김윤종 줘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주장으로서 맞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아, 오늘 김윤종 선수에게 네. MVP를 줘도 예. 전혀 무리가 없었을 정도로 팀이 어려웠을 때 김윤종 선수가 든든하게 그렇죠. 받쳐주고 있었다는 거. 오늘 김윤환 선수 승리했죠. 예, 오늘 1세트 경기에서 이 차명 선수 한 타이 끝내버렸고 네. 저 오늘
텍스 서울 팬분들이 오늘 좀 이기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응원해 주셨는데 이야 예. 그냥 바로 그냥 가서 이겨버리네요. 당근 효과가 있었죠. 예, 제대로 예. 오늘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안 그러면 채찍 맞을 뻔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당근과 채찍. 자, 오늘 경기에서 이 기분 좋습니다. 네, 색소리입니다. 힘든 경기였어요.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나 힘들었는데 예. 마지막 시각한 이 김구현 선수가 화려하게 지금 부활에 성공을 하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4대 3. 네. 자, 지금 뭐 4대 0 완승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 4대 3. 네, 이 경기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분명히 좀 경기 내용이 알찬 것도 많았고 네. 배울 만한 경기도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SDX 서울이 오늘 얻어간 것은 단순한 1승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의 부활의 신호탄을 오늘 경기에 쐈습니다. 네. 오늘 패스트 매치 보나마나 뻔하죠. 예, 뭐 안 봐도 되는데 보겠습니다. 7세트 네. 경기에 그럼요. 그렇죠. 이 에이스가 전혀 경기는 뭐 난전이었습니다. 끝까지 견제가 이어지는 패스트였어요. 예, 확신했죠. 27분 54분간에 김구현 선수의 달리기에 차명원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따라가는 듯 하다가 결국 이제 숨이 차서 넘어지는 예.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김구현 선수가 이렇게 폭발적인 달리기 실력을 보여주기까지 기다렸었던 그리고 이제 그 팀을 지켰었던 모든 선수가 한꺼번에 활짝 웃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네. 자, 우리 경기 승리 따는 한백골. 자, 이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6위로 한 개나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가 반점 차이에요. 한 단계 한 단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7위면은 못 가요. 예, 못 가요. 못 가냐? 포스트 시즌. 갈 수도 없어요. 근데 6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예. 6위로 끝내면 갑니다. 예, 폭스도 한 단계 지금 상승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난전입니다. 4위부터 예, 9위까지 승수 차이가 한 3승 2승밖에 안 나요. 진짜. 한 번의 연승, 한 번의 연패 이런 것들이 순위를 뒤바꿀 수 있는 이번 6라운드 상황이기 때문에 야, 진짜 치열하죠. 네, 이 한 팀당 이제 뭐 한 경기 치는 팀들은 8경기가 지금 남아 있는데 예. 여기서 한두 경기 내줬다가는 못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치열해요. 매 경기 포스 시즌이에요. 한 경기 한 경기가 이 팀들에게는 결승전이에요. 이겨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탈락하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로 결승전에 임하는 마인드로 6라운드 경기라고 있는데 그 나를 따르다 잘 따르다 보니까 김구현 마저도 따라가네요. 그렇습니다. 맨 뒤에 있었거든요. 예. 김구현이요. 아, 두 장 바뀌고 확실히 김민준 선수가 오늘 예. 경기 포함 7승 2패 좋은 성적 거두면서 팀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지금 예. 치솟다 보면 SX 서울 팀이 왜 약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 야 오늘 경기 시간 길었어요. 예, 되게 네. 길었네요. 네. 3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예, 내일은 그래서 이제 부분에 있을 시네인트스의 경기. 시네인트스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네. 잘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좀 화려하더라고요. 예, 고그레이스한테 시즌2스가 예, 시즌2스가 좀 많이 좀 시달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예, 내일 경기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집에서 네. 보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6시고요. 예. 자, 이어서 이야, 드디어 나왔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매치. 최고의 매치죠. 진짜. 폭스 이겼거든요. 예, 폭스 이겼고 MC 게임 히어로 팀이 이겼습니다. 예, 하지만 이 두 팀 모두 다 좀 전력 누서가 예. 있었었고 어느 정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 포스트 시즌 6강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니 많이 이런 얘기를 들리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게끔 연승이 예. 나와야겠죠. 이런 경기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눈물 나오는 경기입니다. 예, 마지막 경기 그냥 송결을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매 경기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예. 매 경기 결승 마지막 세트 그렇죠. 이런 그 6라운드의 경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화려하게 불을 지펴버려야 되는데 태워버려야 되는데 불살 잃어버려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열정이 예. 남아있는 열정이 있다면 모두 다 불태워서 상대방을 제로 만드는 이런 경기가 수요일 날 그렇죠. 오후 1시 프로리그 데이 때 나와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네. 프로리그 데이 때 어울리는 경기가 나왔다라고 사람들이 모두 다 박수 쳐주고 이러죠. 영원히 기억 속에 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밋밋한 경기 나오면 수요일 날 경기 아니거든요. 예, 지금 열심히 유대현 해설위원이 재활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요일 날 경기를 하기 위해서 예, 벌써 이제 그 수요일 날 경기를 위한 재활을 예.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어디선가 들리고 있는데 그것이 진실이길 명복궁에서, 바랍니다. 예. 네, 명복궁에서. 예, 수요일 오후 1시에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프로리그 A, MC 캐미어로와 폭스 경기장에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야, 또 ABC마트 MSN 결승전 6월 10일 토요일 저녁 5시 강원대학교 대강당, 중강당, 중강당 아니 대강당이에요. 예. 아니 이거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 현장에서 뭐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다 이길 것 같지만 예. 그래도 김영우 선수가 나름대로 캐리 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택백 리쌍을 상대로 다 이겨봤었던 유일한 예. 선수 그렇죠. 예. 김영우 선수입니다. 결승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예. 결승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번에 정말 완벽하게 학문적으로 발전시킨 선수가 바로 김명훈이거든요. 뭘 들고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야, 신동원 선수가 정말 힘들게 당했어요. 예. 예. 저희
전체적으로 이 김명훈 선수가 운영에 탁월하다라는 것은 이영호 선수가 했었던 말이고 그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프로리그 안에서 택배니상 다 잡으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결승까지 올라가면서 자신의 어떤 클래스를 한 단계 발전시킨 김명훈이라면은 이영호 선수도 만만히 볼 수 없는데 그래도 택배니상 중에서 가장 주장 이영호 선수가 금배지를 눈앞에서 놓칠 선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완벽한 선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광원대학교 소강당도 아니고 중강당도 아니고 대강당에서 예, 야, 이런 결승전은요. 생방송 중강당 운동장 아닙니다. 네. 이 대강전에서 해야, 대강당에서 해야. 그럼요. 이게 제 맛이에요. 네. 야, 이거 재밌겠네요. 6월 10일에 토요일 시간도 좋아요. 저녁 5시에요. 예. 5시에 딱 알맞죠. 푹 자시고 네. 그다음에 일어나셔 가지고 결승전 오시면 되겠네요. 네. 한 5만 명쯤 오시지 않을까? 네. 네. 5시니까? 네. 5시니까 5만 명. 네. 괜찮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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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강당. 이 가슴에서 펼쳐지는 프로리그 경기 매 경기가 이 결승전만큼 그런 뜨거운 열기로 지금까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필요해요. 예, 응원해 주신 그 팀들이 보답을 합니다. 정말 네. 오늘 FC서울 선수 응원하다 보니 선수 쪽까지 승리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응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이승원, 김동준 해설위원 주로 해주셨고요. 진행에는 박상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